첫 시작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서 F11에서 안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rticle list 1 이 상태에서 자, 회원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면 지금 임시로 회원 3명을 만들어놨죠. 저 로그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로그인 유저 3.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거죠. 통일을 할게요. 이구나. 네. 이게 내가 로그인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요것만 봐서는. 엔터를 막 쳐볼게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내가 로그인 했니 안 했니 물어보는 거죠. Who am I? 이렇게.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이 만약에 멤버 Who am I라고 치면은 일단 이 접두어가 멤버이기 때문에 이 앱 이컨 뭐야 이 앱이 그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보내오죠. 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멤버 Who am I가 들어왔다. 그러면 현재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또 뭐라 나와야 될까요? 내 아이디가 나와야 되나? 아이디 남는 게 맞겠죠? 당신의 로그인 아이디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 아이디. 자, 근데 이 로그인 아이디를 어디서 구할까요? 세션에서 구해야죠. 세션은 어디서 구해요? 컨테이너에. 세션에서 연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그 번호밖에 저장 안 해놨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션에는 좀 세션 안에는 객체를 저장하지 말고 세션 안에는 이런 단순한 값만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당신의 회원번호는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오류가 날까요? 그쵸, 인트죠, 인트. 자, 그러면은 이게 나와야 될지 이거 나와야 될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 로그인 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됐으면 뭐라고 나와요? 요거 나오고 함수를 끝내는 거죠. 아, 반대가 나온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메인, 이제 메인을 밑에다 놓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여기서 커팅 해주는 게 좋아요. is log out 이걸 만들게요. is log out. is log out은 뭐의 반대일까요? 이거의 반대죠. 이 느낌표가 뭐냐면은 이걸 반전시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랑 반대하면 되는 거죠. 야, 로그아웃 됐냐? 물어보는 거죠. 야, 로그아웃 됐냐? 물어보고 됐으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끝내고 아니면 요거 나가고 해보겠습니다. 멤버 Who am I? 멤버 로그인 됐습니다. 멤버 Who am I?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 해볼게요.
내 거 맞네요. git commit